식물의 시간 5. 아카시나무 대 아카시아나무. 이 꽃은 다 아시죠? 5월의 향기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1972년에 발표된 동요 과수원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당시 가수 서수남, 하청일 아저씨도 즐겨 불렀었죠. 1976년에는 아카시아 껌이 선풍을 일으킵니다. 여성만을 위한 껌, 혜택껌 아카시아. 꿀 중에서도 아카시아 꿀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아카시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진짜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 이름도 아카시아가 아닌 수도 아카시아군요. 수도란 말은 가짜란 뜻, 따라서 수도 아카시아란 가짜 아카시아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사과학 또는 사이비 과학을 수도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어째서 사이비일까요?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주나 아프리카 등 더운 지방에서 자라며 노란 방울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가짜 아카시아는 북아메리카 원산이고 잘 알다시피 팝콘처럼 생긴 하얀 꽃이 핍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를 처음 발견하고 수도 아카시아라 불렀다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어쩌다 그냥 아카시아가 되어버린 거죠. 1890년경 일본인이 처음 한국인에 도입했다는데 일본에서도 가짜 아카시아라는 뜻의 니세 아카시아라고 불린다니 일본을 탓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래 아카시아 나무와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 마침내 한국 임학회에서 아카시나무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아카시라는 새 한글 이름은 진짜 아카시아와 발음도 구별되고 가시가 많다는 특징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한국임학회라고 하면 한국의 나무 이름의 헌법재판소 격이니 지금이라도 아카시나무로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카시아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아카시 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 과수원길을 아카시 꽃이 활짝 폈네 라고 부르기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카시 껌도 왠지 향기가 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각인되면 바꾸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잘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카시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종도 전혀 다르고 사실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사이비 아카시아라는 오명은 부당한 거죠. 앞으로는 되도록 아카시 나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아카시 나무에는 또 하나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식물이 자라는 걸 방해하고 뿌리가 관을 뚫는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으로 아주 유해한 나무로 인식되었던 거죠. 일제가 들여온 침입종이고 번식력이 왕성하다는 점 때문에 생긴 편견 같습니다. 이는 마치 앞 영상에서의 개망초 신세와도 비슷합니다. 침입종과 번식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합쳐지면 개망신당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게다가 1980년대 모 일간지 기사가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기름을 붓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살림을 망치기 위하여 일부러 악수인 아카시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악수란 악한 나무라는 뜻인데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악한 나무라니 식물판 마녀사냥과 다름없습니다. 당시 많은 임업 전문가들은 이에 적극 반발했고 한국 아카시나무연구회를 결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카시나무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며 생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 황폐한 산을 복구시키는 데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6.25 전쟁 이후 산림 녹화를 위해 대량으로 심어졌고 원래 쓰레기장이었던 난지도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도 가장 먼저 심은 나무가 아카시였다고 합니다. 뿌리도 얕게 옆으로 퍼져 산사태를 막는 효과가 있고 콩과 식물이라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거죠.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는 이러한 박테리아가 있어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해서 식물에게 꼭 필요한 자연산 비료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아카시 나무를 심으면 주변 나무들도 덩달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하는데도 아카시 나무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카시 꽃은 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최고입니다. 그 양이 무지막지해서 우리나라 꿀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카시 나무는 남쪽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5월에서 7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카시 꽃의 계절이 되면 양봉업자들은 꽃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일주일 정도 꿀을 모은 후 더 북쪽으로 올라가 또 일주일 모으고 하는 시기죠. 과거 유목민들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 풀을 따라 이동했다면 이들은 아카시 꽃을 따라 이동하는 현대판 유목민입니다. 꿀뿐만이 아니고 아카시 꽃은 과거에는 전을 부쳐 먹거나 기름에 튀겨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 때문에 헷갈렸던 아카시와 아카시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닮은 모양 때문에 헷갈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산수유와 생강나무입니다. 둘 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들입니다. 아주 이른 봄에 잎도 나기 전에 노란 꽃이 핍니다. 산수유는 가을에 열리는 빨간 열매가 몸에 좋다는 게 동의보감에도 실려 있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바로 그 열매입니다. 생강나무는 꽃이 산수유와 닮았지만 혈통 자체가 다른 나무입니다. 잎이나 줄기를 잘라 비비면 생강향이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입니다. 참고로 실제 생강은 나무가 아닌 풀로 우리가 먹는 생강은 감자처럼 덩이 줄기입니다. 생강나무 꽃은 산수유 꽃과 닮았으나 꽃자루가 없어 노란 손뭉치가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비해 산수유 꽃은 꽃자루가 있어 꽃이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여유 있게 핍니다. 또한 생강나무는 암꽃과 숫꽃이 다른 그루에서 피고 암그루에서 가을에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는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검은색까지 세 번 변하고 시기마다 다른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열매의 경우 중부지방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았는데 바로 기름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동백나무가 없어 생강나무의 씨앗으로 기름을 짜는데 역시 동백기름이라 부르고 그래서 생강나무를 동백 또는 산동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생강나무의 잎과 줄기는 생강이 귀하던 시절 생강 대용으로도 사용되었고 꽃을 채취해 말려 꽃차로 마시기도 했다네요. 산수유와 생강나무를 구별하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꽃을 본 곳이 산이라면 생강나무, 집이나 동네 어귀라면 산수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생강나무는 주로 산에서 자생하지만 산수유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와 자연 상태로 자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변에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들인 거죠.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서의 동백꽃도 사실은 생강나무 꽃입니다. 다음 소설의 한 대목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노란 동백꽃이라니 좀 이상하죠? 실제 동백꽃은 이렇게 생긴 붉은색 꽃입니다. 여기서 노란 동백꽃이 생강나무이고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가 바로 생강냄새였던 거죠. 생강나무는 잎도 두 가지입니다. 셋으로 갈라진 큰 잎은 위쪽, 하트 모양의 작은 잎은 아래쪽에 납니다. 이건 역시 개망초와 비슷하네요. 개망초도 뿌리잎과 줄기잎의 모양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생강나무를 산동백이라 부르고 산악인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으로 갈라진 잎은 외산을 상징하고 하트 모양의 잎은 사랑을 상징해서 합쳐서 산사랑이라는 거죠. 초봄에 산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압니다. 산 비탈에 핀 산동백꽃의 자태가 얼마나 눈부신지를.